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겠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가 좀 피크를 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반등 구간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 등이 일단 좀 살아난 그런 한 주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이제 CPI를 보게 되면 9.1%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어두웠었는데 지난 주말 미국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5.3%에서 5.2%로 하락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1%에서 2.8%로 하락하는 등 CPI 상승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은 인플레이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상존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시장에 좀 반영이 돼서 시장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22일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혹자는 이제 빅스텝 50bp 이제 인상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전망도 있지만 다수는 약 25bp 인상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다음 주에 있을 7월 FOMC에서 울트라 스텝 이제 1% 인상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 등이 지난 주말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 70%대에서 30% 언더로 내려오는 패드워치를 통해서 보게 되면 자이언트 스텝의 무게가 실려 75bp 인상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도 계속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30일 연속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국제 유가도 100달러 안팎에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등 인플레가 좀 피크를 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 등이 나오면서 시장 일정 부분 반등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국내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당히 눈에 띄게 반등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장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기존에 일단은 많이 빠졌었던 낙폭과대했던 종목군들로 눈을 돌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일단 대표적인 업체인 반도체주에 대해서 일단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합니다. 네,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낙폭과대 반도체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SK하이닉스 상당히 좀 주말에 5% 이제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뜨거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 역시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대형 우량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이 하향되고 있고 콜센터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될 이유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 하향 콜센터 하향에 대한 우려가 이미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됐고 내년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대만의 이제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를 많이 끌어올림 점도 반도체 업황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7월 초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약 9.5%, 10% 가까이 반등,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지수도 이에 맞춰서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내년 자본 지출을 25% 정도 축소를 한다고 하면서 겁도를 한다고 하면서 반도체 재고에 대한 부담을 좀 하향시키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내년 업황 개선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지난 주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전체 시장이 반등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SK하이닉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 업황 개선에 주목하면서 SK 하이닉스 관심 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